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지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문화의 한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수많은 커뮤니티와 유저들의 논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폰의 어떤 점이 한국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어떤 점이 불만을 가지게 했나 올댓 리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폰의 제일 큰 장점은 앱스토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게임은 물론 일상생활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터치 몇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앱스토어에 접속해 볼까요? 주변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무선 공유기나 3G 인터넷에 연결되어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 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인기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버튼을 터치하면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높거나 완성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간 실망할 수도 있지만 무료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존재하므로 꼼꼼하게 검색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눈에 띄는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 살펴볼까요? 증강현실을 통한 위치정보 시스템은 아이폰의 카메라와 연동되어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극복한 모습입니다. 지도가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거리 모습에 위치를 표시한 건데요. 거리에서 특정 가게를 찾거나 주유소 등을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정 버스 노선을 검색해보면 해당 버스가 어느 정류장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도출됩니다. 초기 아이튠즈 계정을 등록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국내 결제 방식과는 달리 구입 시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계정이 따로 존재해 미국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면 다시 미국 계정으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아이폰은 내구성이나 재질의 특성상 케이스, 액정 보호 필름이 필수 주변 기기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본체를 구입한 후에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주변 기기를 포함해 각종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한다면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사용자의 자제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생부터 주변 기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폰의 근본적인 특징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아이폰의 특징은 바로 터치 스크린입니다. 아이팟 터치 시리즈부터 적용된 이 기능은 멀티터치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확대 축소는 물론 쉬운 스크롤까지 지원해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평 인식 기능을 내장해 화면을 자동으로 전환해 주어 멀티미디어 감상이나 웹서핑이 더욱 쉬워졌다는 평가인데요. 국내 유저들이 애플의 제품에 열광하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키 입력 방식이 쿼티 방식이고 버튼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처음 구입한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국내 휴대폰의 문자 입력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구입 시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터리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3G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3, 40분만 구동해도 8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이폰이 배터리 내장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남은 배터리 잔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나온 터라 심각성이 두드러지는데요. 아이폰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애플 아이폰은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등장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앱스토어, 편리한 멀티터치 스크린 등은 아이폰이 국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에 따른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무선 인터넷의 활용이 뒤따른다면 아이폰이 단순히 꽤 신기한 장난감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새로운 통신기기에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부담스럽게 늘어나는 유지비와 일반 사용자에겐 생소한 쿼티 입력 방식, 그리고 치명적인 배터리 수명이 그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